네, 단추의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를 미리 그려놨는데요. 그 단추의 그 다이어토닉 코드들은 그세 가지의 단추 스케일에서 대표 코드로 구성이 돼 있죠. 이거 예전에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볼 거는 이 대표 코드들에 의해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역시 2도는 더블 도미넌트라는 거. 그리고 얘랑 얘는 이미 다이어토닉 코드에 나와서 사용된 그 코드들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 나중에 도미넌트 모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그런 코드들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뭐 5도는 뭐 조성상의 도미넌트 코드고, 얘네 두 개는 특수한 코드였죠. 여기 땡땡이 쳐 있는 거는 그 위에랑 똑같은 코드라는 그런 표시고요. 그리고 X 돼 있는 거는 빈 공간이고. 그럼 다음 강의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